나와라. 그래서 인상적인 게 이 벽돌이 좀 인상적입니다. 벽돌. 왜냐하면 이게 혓바닥이 제일 좋은데 또 이게 혓바닥만 깔면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또 찌면. 근데 또 보드블록 깔면은 이게 또 냄새가 많이 나요 사실은. 예. 근데 벽돌이 구멍난 벽돌이라서 그 밑으로 이제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노하우네, 노하우. 수도도 다 해놓고. 예. 물은 이렇게 24시간 틀어두는 겁니까? 네, 그냥 틀나 있어요. 아, 그럼 지하수입니까 이게? 지하수. 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지하수를 틀어놓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이제 더우면 물을 많이 찌꺼리잖아요. 예. 그러면 흙바닥이면 좀 질퍽해지잖아요. 이제 벽돌을 깔아놓으면 그런 게 좀 덜하다 그죠? 물도 좀 다 뒤수로 파놔놨고. 예. 다 이렇게 흐려서 저 밑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지. 그리고 이게 원래 그렇다고 또 이 보드블록이나 이런 깔면은 그 사이에 그 흙하고 보드블록 사이에 엄청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시커멓고. 근데 이렇게 해두면 배수도 되면서 또 미끄럽지도 않으면서 물에 대한 또 피해도 좀 덜하겠네요. 미끄러짐도. 한때 여기서 개를 한 30마리 키웠는데. 예.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게 근신이 되고 개체수가 줄고. 예. 그런다고 뭐 이열을 섞을 수도 없고.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가 다섯 두. 저한테는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저한테 있는 총 재산이에요. 더 이상 어디 또 지금 한번 구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구합니다 개를. 부산계 키운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2005년도에 왔으니까 16년째 정도 가네요.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아버님이 개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좋았었고 매력이 있었고 개가 충성심이 강하고 아주 용감해요. 용맹스럽고 산에서. 생긴 것만 봐도 용맹하게 네. 생겼습니다. 아비, 보통 아비 아닐 것 같아요. 그러고. 예. 만만치 않아요. 똘풍아! 예. 똘풍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얘는 아, 딱 좀 피해. 보행도 좋네요. 사람을 좀 피해. 빨리! 아, 이래야 돼. 이리 와! 똘풍 이리 와봐! 얘는 좀 사람을 좀 피합니다. 화성농장 애들이 예. 약간 좀 맨사이가 좀 있어요. 없으면 오는데. 또 원래 또 처음 나오면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고 살피고 예. 다 살피고 또 오는 애들 있잖아요. 일단 나오면은 예. 좌우 확인. 예. 이리 와. 똘풍아, 이리 와봐. 오줌도 누워. 저 할 짓 다 해야죠. 예. 일단 할 짓을 다 해야죠.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 눈 좀 많이 아파갖고, 예. 뛰어, 테스트 먹어. 됐다 나 오래야. 응? 우리 집에 악동 똘풍이. 근데 이건 형님 좀 이렇게 번외의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뭐 그냥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지 뭐 짜놓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풍산계를 떠나서 제가 진돗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진돗개 겹개 겹개라잖아요. 네. 근데 풍산계는 이 두상이 진돗개 겹개보다도 더 두껍단 말이에요, 보면. 많이 두껍죠. 예, 근데다가 이 체형 자체도 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발도 크고 뼈도 더 골격이 훨씬 좋지만 그렇지만 또 이게 또 털이 있다 보니까 더 겹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형님은 사냥도 다녀보고 산에서도 그 산행을 많이 시켜봤잖아요, 개를 데리고, 풍산개를 데리고. 근데 통골형, 통골형 진돗개라고 하는데 가슴이 통골형이고 배가 처지면 그거는 스피치 견종이 아니고 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정확하시네요. 아, 멍멍이 삼촌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견종은 다르지만 훨씬 일반들이 보면은 더 뭐 뼈도 두껍고 발도 크고 주둥이도 훨씬 더 두껍고 그런데 모량도 훨씬 좋으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얘도 지금 털 때문에 그렇지 만져보면
그 흉심이 통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골은 아닌데. 예. 몸 자체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고 근육도 네. 지금 허벅지도 네. 장난이 아니지만 네. 가슴이 생긴 게 이렇게 말하자면 통골이 아니고 이렇게 V자로 얘들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털 때문에 저렇지 얘는 이제 물이 젖어서 더 잘 표관하고 네. 얘들 털이 살아 있는데 곰 같지만 실제로 잡아보면 가슴이 잘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가슴이 잘 생기지 않으면 이 V자로 생기지 않으면 팔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앞다리가 뭐 불태녀처럼 사람으로 치면 뭐 다리 벌리고 뛰는 사람처럼 사람도 다리 벌리고 뛰는 사람 없죠. 그렇지. 그럴 때는 저처럼 네. 팔자로 해도 뛸 때는 바로 뛰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네. 행동할 때는 굉장히 좀 어슬렁 어슬렁 그래요. 얘들은 네네. 이제 호랑이들처럼 네. 예, 그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네. 어슬렁 거리는데 목표가 정해지면은 진짜 전력 질주 극과 극입니다. 네. 예, 그 빛과 같은 속도로 금방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고 굉장히 좀 체력에 대한 안배를 많이 하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뭐 체형 자체가 날렵하고 예. 가장 제가 개를 이제 많이 키워봤지만은 가장 만족할 그런 개라고 저는 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에 아래털이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쟤들보다는 이렇게 가슴이 더 움푹해 보여요. 네. 근데 얘들은 지금 털이 살아가지고 거의 보면 뭐 완전 통골형 중에서도 이런 통골형이 없죠. 네. 그죠? 근데 실제로는 털을 목욕도 시켜봤잖아요. 그죠? 만져보면 실제로는 그런 징독게 말하는 통골형은 역시, 예. 없고 나와서는 안 되죠. 사실 스피치 견종에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라이카가 됐거나 네. 풍산개가 됐거나 징독게가 됐거나 어떤 뭐 개가 됐거나 일반인들은 대형견 안 키워봐도 왜 집에서 스피츠견을 키워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키워봐도 가슴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살을 찌우갖고 막 털발에다가 살을 찌우니까 살이 두꺼워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비만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뽀메 같은 거 보면은 살이 너무 찌잖아요.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애들이. 그럼 나올래? 자. 아이고. 아이고 도로 들어가 얘 나오니까. 빠꾸해. 아니, 용맹성도 대단할 것 같은데, 형님. 그, 훈련은 어때요? 풍산개들은 훈련 자체가. 예.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요. 훈련성도 없고, 얘들은. 예. 약간 좀 자기만의 개성이 강해서. 예. 훈련을 시키면은. 예. 진돗개는 잘해요. 훈련성이 예. 좋아가지고. 풍산개는 훈련을 시키면은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예. 훈련 시킨 개보다 더 말을 잘 들어요. 알아서.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 네, 이거죠. 말귀 알아듣습니다. 예. 허당 들어와. 얘는 이제 하도 얘가 물욕이 강해서 이름을 허당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순놈도 그냥 물어 제끼는 얘는. 그냥 딱 보면 제가 받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사냥개? 사냥개 맞아요. 네, 사냥개예요. 풍산개는 사냥개입니다. 그냥 사냥개들이 네. 왜 사람을 남한테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타인에 대해서 아무 때나 따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딱 그 정도? 예. 풍산개는 사냥개예요. 예. 우리가 막 무슨 풍산개가 대단한 개는 아닙니다. 예. 뭐 집 잘 지키고 뭐 도둑놈 얼씬 못하고 한번 뭐 짖으면 동네가 쩡쩡 울리고 주위 내에는 아무도 범접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개는 그냥 잡개입니다라고 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그 그냥 사냥개들이 네. 원래 사실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서 집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집어보는 전혀 네. 누가 와도 짖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좀 추운 네. 지방에 사는 사냥개로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그, 잘 어울리죠. 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냥개. 그리고 라이카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고 좀 적죠. 네. 네. 한 쌍만 이렇게 데리고 가도 네. 호흡이 잘 맞습니다, 둘이서. 근데 라이카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는 이유가 이제 더 추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라이카가 그렇죠, 또 그렇죠. 포획물도 좀 더 대동물을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형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한국은 이제 산악 지역이 많고 네. 러시아 쪽에는 산악 지역이 많지만 또 평지가 또 많죠. 평지가 많죠. 밀림이 예. 많고 예. 그 지역에 만큼 이렇게 개가 생겨서 라이카가 좀 커요. 크죠. 우리나라에서 물개는 이제 이 개들하고 비교하면 예, 조금 크죠. 예. 큰 땅, 넓은 대지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라이카는 서로 간에 호응하기 위해서 하울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볼 때 정상인데,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개가 하울링을 할까? 그건 그 애는 원래 선천적으로 하울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먼 밀림에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고란이나 이런 동물들도 짝짓기 할 때는 쫙 멀리서 이렇게 울어요, 한 마리가. 그러면 쫓아오죠. 푼놈이 쫓아오죠. 이런 방식으로, 나이카의 그 생적인 적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하울링 허니 어쩌니 하지 마라. 고라니도 형님, 예. 진짜 산이 울리갈 정도로. 아, 예, 고라니도 대단합니다. 아주 예. 막 동네가 막 잠을 못 잡니다, 형님. 잠을 못 자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것은 그 동물들의 자연 생리예요. 그걸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기 차까지 보이지만 그 뒤로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는 저 멀리까지도 끝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사냥물을 우리처럼 가까이 쏘는 게 아니고 예. 한참 멀리 있는 걸 총으로 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총은까지 가지도 않아요. 예. 옆탄이 끝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예. 그 우리는 또 지금 있는 옆탄 가지고도 옆총 가지고도 그렇게 멀리 있는 걸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쏘죠. 이제 우리는 바로 앞에는 잡죠. 예, 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시야가 안 보이는데 뭐. 그래서 그런. 산에 맞게끔, 우리나라 산에 맞게끔 체형이 사이즈가 딱 그냥 그 사이즈. 맞습니다. 성격은 그냥 딱 그냥 사냥개. 돌풍이! 돌풍이 이리 와. 돌풍이 하우스! 들어가. 멀치. 사냥개 중에서도 이제 왈왈이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작은 거는 물어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예? 얘가 이제 그 풍산개 중에서 예. 이제 중장모의 예. 중장모. 장모는 아니에요. 중장모. 사람들이 네. 이런 개 보고, 와, 장모라 그래요. 네. 지금, 이 개가 지금 그 중모 스타일이고, 네. 단모라고 해도 한 털이 한 2cm 정도 됩니다. 2-3cm 정도. 그 털이 빡빡하다 보니까. 걸음이 경쾌합니다, 네. 예, 네, 원래 그래요. 네, 네. 걷는 게 원래 그래. 네. 앞에서 보면은 어슬렁이고 뒤에서 보면은 경쾌하게 걷습니다. 저게 이제 뛸 때는 엄청 빠르게 달려가죠. 뒷다리가 힘이 좋아가지고 예. 그 보니까 허벅지가 단탄력이나 지구력이 앞에서는 예, 허벅지가 근육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앞에서는 별로고 뒤에서 뭐 어슬렁 그 걸음을 걸을 때는 지금 다리가 앞다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뒷다리도 그렇고 근데 예. 통고령이면 앞다리가 저렇게 같은 보폭선에서 놓일 수가 없다고요. 팔자로 벌어져갖고 그냥 예. 어? 우리 사람들 팔 옆으로 벌리고 그냥 촌놈 들고 술 한잔 먹고 걷는 그런 걸음이 되지. 이리와 선풍이 이리와. 근데 자꾸 뭐 통고령이래 자꾸 선풍아, 오, 그당 선풍이 얘가 이제 중장모예요. 예. 중장모인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제 막 이걸 장모라 그래요. 이게 장모는 아닙니다. 장모는 여기까지 털이 싹. 아, 얘들은 추운 지방에 사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데 진돗개들을 장모를 막 키우고 이런 거 보면 아, 이제 그걸 참 자랑을 하고 아이들이 합니다. 예, 자랑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논리가 있어 형님, 자기들은. 예, 암수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해놔도 잘, 둘이 잘 맞아요. 야, 허당. 선풍아. 형, 진돗개가 몽골군이 이제 데리고 온 게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북방계도 내려왔으니까 장모도 있다. 그렇죠.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형이? 그리고 우리나라 적응에 살기가 힘들다고요. 알 수 없죠. 예, 적응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냥을 해보면 그런 게 가지고 뛰면 금방 지쳐버려요. 이빨도. 예. 아우, 이빨 좋네. 언니가. 예. 좀, 남다르죠. 진돗개하고 좀 틀리죠. 예. 좀 더 크고, 두껍고, 날카롭고. 근데 사람한테는 참 순합니다. 아, 어떤 경우에도 참, 진돗개가 그만큼 매력이 있어요. 지금 얘들이 오소리 정도는 진돗개보다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옷을 만나면 얼굴 엄한 데버린다. 아,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압으로 치면 예. 혼자서 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번, 힘 자체 압만 치면 조금 더 셀 것 같아요. 몇 번 잡아보면은, 예. 빨로 잡아요. 근데, 체면은 물다 보니까 어설퍼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상합니다. 예. 지금 얘 지금 얼굴 지금 이렇게 털이 줄을 쳐. 자국들이 있네요, 예. 엉망인데, 엉망. 보면 막. 그냥 여기저기가 지금 엉망됐어요. 지금. 산을 타다 보면 이제 또 지가 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몰라도 쟤는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어, 재영. 삼촌. 멍멍이 삼촌. 어이. 가봐. 아우, 잘생겼네. 어? 잘생겼어. 삼촌. 호 잠시, 호주, 호주. 어, 어이. 옳지. 오, 이뻐. 애들은 어. 아이고, 아이고. 처음
삼촌 손에 침 좀 묻히고. 처음 봤지만은 굉장히 인간과의 그 친화력이 좋습니다. 아, 교감이 좋다. 네, 교감이 좋아요. 아이고, 표정 봐라. 아이고, 표정 좋아요. 자기를 좋아해주면은 네. 다 좋아합니다. 이거. 보자. 만져보자. 긴장됐어. 지금 털 때문에 상당히 굵은 거 같아요. 등선을 만져보니까, 이게 형님, 살이 딱 적당하네요. 여름 체형이 딱 잡혀있네요. 이제 예. 그 두 살 돼가지고, 예. 이제 한참 이제 커가는 애라서 예. 딱 좋아요, 체형이. 그 여기 라인이 지금 가슴 옆 라인이 쫙 보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허리도 그렇고. 예. 여기 다리보다 안쪽, 훨씬 안쪽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가 있으면 뒷다리, 이게 훨씬 안쪽에 잡고 있고. 뒷다리도 지금 허벅지 근육이 아주 비결이, 좋죠. 예. 비결이 딱 좋은 겁니다. 네, 예, 좋죠. 예. 이게 반듯하면은 1번 기죽형입니다, 이건. 반듯하면. 예. 이게 이렇게 반듯한 개가 있어요. 예. 1번 기죽형으로 섞인 개들고, 풍산개나 진돗개는 이런 정도의 기질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꼭 기죽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 좋은 개들은 이 이상적인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뼈쭉 서버리면, 네. 뭐 차로 쳐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구성이 안 맞다는 거죠. 차도 뭐 뒷바퀴만 크거나, 뒷바퀴만 작거나, 뭐 그랜저에다가 뒤에 그 티코 바퀴를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저 기능적인 문제가 오죠, 당연히. 됐어? 당연히 기능적인 문제가 오고. 허당. 지금 며느리 발톱은 지금 그 몇 네.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네. 이제 며느리 발톱이 예를 들면 그런데 네. 이게 있으면 뭐 사양성이 좋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육발이라는 개들이 동물원 쪽에서 예. 동물원 혈통에서 나왔는데 일반 육발이 없는 개들보다는 약간 좀 더 특이해요. 개들이 빠르고 물욕이 강하고 한번 잡으면은 절대 안 놓는 거의 뭐 물고기랑 지금 옆구리도 이게 허리가 턱업이 딱 돼서 옆구리도 날씬하거든요. 좋아요. 예, 털 때문에 그렇지. 예. 저 개는 아주 체형이 딱 좋습니다, 지금. 저 뒤에가 이제 좀 9살, 짧으면. 9살, 지금 이제 2년 한 3개월 됐네요. 진돗개로 치면 어느 협회계가 되는 거예요. 네, 뭐, 통골이 그런 협회계가 되어버려서 기능적인 문제가 오는 거고, 또 저희가 너무 깊으면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또 깊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형이라든지 그 용도에 따라서는 그게 또 더 효율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사냥을 한다, 산을 탄다면 그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허당! 진돗개나 풍산개의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의 견종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풍산개가 됐든 진돗개가 됐든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번식을 하면 바뀌어버려요, 개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걸 유지해가는 거지. 왜? 형이도 말했잖아요. 산에 가니까 이 다리가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나는 씨, 어디 유튜브 보니까 어떤 협회계 나왔는데, 진돗개. 일자로 바짝 선 게 토종이라더라. 그거 봐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번식을 네. 해버리면 무너져버린다고요. 그죠? 개가 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지만은. 예, 예. 예 알아야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걸 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니까 그런 체형이 유지가 되는 거지.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이라고요, 사실은. 그 요즘에 형님 제가 북한 방송을 보잖아요, 형님. 좀 풍산개가 예전하고 틀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예요, 저기. 국방위원장 옛날에 김정희. 김정일. 예, 김정일 시대하고 지금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예. 이제 개량을 많이 해요, 북한에서 지금. 예, 예. 전람회도 하고, 그래서 예. 거의 귀가 쓰고, 예. 이런 이제 약간 좀 그 다리도 길고, 이제 이런 개들을 전람회를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 온 곰이 송이도, 예. 두 마리가 다 기가 섰죠. 예. 사람들은 기가 쓴 개가 풍산개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기가 쓴 개는 열성이죠. 우성으로 치면은 이렇게 기가 죽은 벚구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런 개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근데 지금 벚구도 기가 다 덮인 게 아니고 예.
귀가 좀 열려있고 또 지가 소리가 나면 좀 더 세워가지고 듣잖아요. 예, 여러 가지예요. 예, 예. 얘는 약한 새싹이가. 예, 예. 들려서 들려. 또 옆으로 지금 들어서 지가 일부러 신경을 쓰면서 소리 듣고 옆쪽으로도 듣고 예. 앞쪽으로도 모으고 방향도 예, 바꿔가면서. 예. 선풍아, 선풍 이리 와봐. 그 선풍이는 귀가 완전히 다 죽었죠. 이리 와. 선풍이 왔냐? 아, 저기 있네. 선풍아, 이리 와. 이리 나와. 어떻게 들어갔어? 이리 나와. 아, 뒤로 돌아 들어갔구나. 아, 근데 닭을 같이 키우는데 닭을 물어 뜯거나 해치진 않아요? 그것은 아직은 합사를 안 해놔서. 예. 예. 아니, 제 말은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 괜찮아요. 어. 얘는 귀가 거의 뭐. 좀 넘었죠. 둘이 생긴 차 똑같이 생겼죠. 예. 같은 풍산개입니다. 아니, 누워도 또 귀를 들어서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또 귀가 누운 애들이 코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코가 뭐 없다는 게 아니고 귀가 서도 예. 코가 좋은데 예. 활용을 누운 개가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귀가 선에도 코에 의존하는 애도 있긴 있더라고요. 개체마다. 예. 개체마다 또 틀려서 귀가 뾰족 섰어요. 근데 코에 의존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귀가 누운 애들이 코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얘네들 산에 가서 코 쓰는 건 어때요? 많이 좀 거의 귀에 의존을 많이, 코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귀에 의존을 많이 합니까? 예. 일단 고개를 들고 일단 귀로 먼저 듣고 코를 벌렁거려요. 코를 한 두 번 벌렁거리면은 예. 그대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쭉 빨아서 예. 뛴다 이거죠. 예. 일단은 아마 제가 봐도 귀가 먼저고 예. 귀에 그 가장 예민한 그다음에 후각으로 반응해서 산을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의 후각견들처럼 코를 예. 땅에 박고 다니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아, 안 박아요. 예. 산에 가면은 딱 고개를 들고 벌렁거립니다. 고개를 들고 예. 들레를 많이 한다. 이게 예. 코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산을 보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먼저 귀로 듣고 예.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예, 또 코도 많이 활용을 하고 예. 이제 싸울 때 보면은 앞발을 많이 써요. 굉장히 그 앞발을 많이 쓰고 이제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형님 나중에 우리 앉아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예.